저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끄럽네요. 되게 김매매 묘한 아이예요. 네, 안녕하세요.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좀 메이크업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찍으려고 한 실험 영상 하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외국 유튜브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예요. 바로 실리콘 퍼프. 바로 이 퍼프예요. 그냥 되게 투명하고 전 처음에 이게 떠먹는 물 있잖아요. 그런 건가 했는데 100% 실리콘 퍼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게 이제 퍼프가 파운데이션을 먹으니까 양을 이걸 사용하면은 파운데이션 양이 2분의 1로 줄어든다 하고 세척도 되게 쉽다고 해요. 근데 이걸 구하기가 되게 지금 힘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대신 많은 해외 유튜버들이 그러하듯 짠 부끄럽네요. 되게 다른 많은 해외 유튜버들이 이거를 써보고 싶은데 구매 실패하신 분들이 이런 그 누브라나 이런 실리콘 뽕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똑같은 100% 실리콘이라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사용감에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드리려 해요.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궁금하네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쿠팡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되게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이걸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 지금 기초를 끝낸 얼굴이고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글립스 사랑해주 감싸주 파운데이션 한번 발라볼게요. 저 이걸 평소에 한 번에서 한 번 반 정도 펌핑을 하는데 양을 많이 줄이려고 했으니까 일단 조금만 펌핑을 해봐서 써볼게요. 진짜 조금만? 그럼 한번 여기 반만, 외국에서는 무비퍼프라 그러는데 아무튼 실리콘 이 제품을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발라볼게요. 이건 새 제품이고 제가 세척도 해서 깨끗합니다. 여러분 더럽지 않아요. 매끈매끈한 면에 발라서 이렇게 해볼게요. 발라보겠습니다. 김매매 이쪽만 발라볼게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 지금까지는 뭔가 나쁘진 않은데 계속 써볼게요. 근데 진짜 확실히 얘가 먹는 거 없이 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거는 좋다. 저 1차 레이어링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확실히 이게 조금씩 레이어링해서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가 왜냐면 퍼프는 파운데이션을 어느 정도 먹으면서 이렇게 양을 이렇게 먹으면서 뱉으니까 많이 해도 뭔가 많이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효과가 나는데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피부에 다 내놓으니까 조금씩 레이어링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사용하는 사운드가 좀 웃길 뿐이야. 이 실리콘은 이게 코 옆에, 저는 코가 좀 옆에가 깊이 파인 편인데 이런 코 옆을 하기엔 조금 힘들긴 해요. 지금 살짝만 더 커버 필요한 부분만 지금 3차 레이어링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반을 짰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만큼이나 남았고요. 잘 먹는데? 일단 지금 여기가 실리콘 제품을 퍼프를 사용해서 지금 바른 쪽이고 이쪽이 안 바른 쪽인데 혹시 홍조 같은 거 되게 잘 가려졌어요. 잡티도 웬만한 거는 다 잘 가려졌고 지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이게 실리콘이다 보니까 그 퍼프로는 낼 수 없는 그 물광 느낌 있잖아요. 그 브러쉬로 낼 수 있는 그 물광 느낌을 그대로 얘가 표현을 해줘요. 그럼 이게 퍼프를 닦은 건데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끝. 경제적이긴 하네요, 확실히. 실리콘 퍼프가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길래 엄청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좋아요, 여러분. 컨실러를 사용해가지고 이쪽 커버를 해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에뛰드 AC 클린업 컨실러예요. 여기다 덜어가지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되게 커버 잘 된다. 있는 그대로 다 피부에 올리니까 되게 커버 잘 되는데? 입술 짱 잘 커버되죠? 이 실리콘 뽕은 코 쪽은 바르기 힘들어요. 뭐 잘라서 쓰던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엄청 적은 양의 컨실러와 엄청 적은 양의 파운데이션만 사용해서 이 실리콘 뽕? 실리콘 부비 퍼프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커버를 했어요. 이렇게 진짜 커버 잘 됐어요. 이거 봐. 광이 쩔죠? 이게 촉촉한 파데인데 그 촉촉한 파데 그 물광을 그대로 살려줘요. 이제 안 바른 쪽 엄청 잡티도 보이고 홍조도 보이고 이러죠. 피부마다 다르겠는데 솜털이 많은 피부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이제
피부에 쌓는 대로 좀 쌓이는 피부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양 조절을 잘 못하면 정말 두껍게 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의외로 실리콘 퍼프가 제 기능을 한다는 거, 지금 피부가 되게 잘 먹고 있거든요. 놀라워.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커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대단해. 광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보는데 와, 물광이 아주 아 장난이 아닌데. 근데 이거 이쪽 사용하다 보니까 단점을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제가 이 코 옆에 여기 윗부분에 옛날에 여드름 흉터가 있으면 살짝 살이 정말 살짝 아주 살짝 미세하게 파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걸 파였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그동안은 그냥 퍼프랑 브러쉬 사용하면서 이게 걔네는 이제 어떤 굴곡이 있어도 부드럽게 다 채워주잖아요. 근데 얘는 매끈매끈하다 보니까 그런 좀 파여있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뾰루지가 나와서 뿔룩한 부분, 그 외곽은 이제 상대적으로 뿔룩한 것보다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드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얘가 잘 채워주진 못해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퍼프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퍼프보다는 확실히 지금 엄청나게 물광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퍼프는 물광 피부 표현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얘는 물광 피부 표현이 되지만 요철이나 좀 이렇게 피부 굴곡이 있는 부분까지 커버를 아주 잘 하진 못한다는 거. 그래도 이런 물광은 브러쉬로 내는 게 좀 더 나은데, 브러쉬가 좀 어렵잖아요. 테크닉이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브러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리콘 제품들을 사용하셔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8점? 요철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광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끔 이런 물광 피부 표현하고 싶을 때는 정말 제일 나은 것 같고, 의외로 뜨거나 뭉치는 것 없이 너무 잘 발려졌어요. 묘한 아이예요. 좀 부끄럽긴 한데요. 뭐 그래도 네, 해외 유튜버들도 다 이러고 있었으니까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셨다면 좀 해소가 됐길 바라고, 집에서 그냥 가끔 이렇게 혼자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진 않잖아. 이게 뭐 범법 행위도 아니고, 그죠? 네. 실리콘 퍼프 비추하진 않아요. 추천하긴 해요. 네. 그래서 물광 피부 표현 좋아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면서 밀크캐슬 여기서 인사할게요. 네, 아래 좋아요랑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